맨 처음에 이제 바이에른에서 뛰다가 내가 그... 또 일곱부터 시작할 줄 알았다. 일단 봐봐. 지금 내 슬라이드에서 흑백 사진 나왔다. 긴장해야 돼. 방심하지 마. 지리인 줄 알았더니 또 방심했다. 내가. 방심하지 마. 오른쪽에 그 트라파툰이랑 싸운 클린스만. 아, 발이 발이 있었다. 이 무슨 장면이에요? 네, 코너킥이에요. 그래서 그... 안 들어갔잖아. 예. 네. 저게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어떻게 인정이 돼? 아니 그 저게 왜 골이 된 거예요? 옆 그물로 나간 거야. 라고 주심은 본 거야. 뭐라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는 바이에른. 바이에른 뮌헨. 뮌헨. 우승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이걸 왜 갑자기 바이에른을 했느냐. 왜 했겠어? 저기 웃고 있잖아. 아 저기 웃겠구나. 양쪽에서 웃고 있잖아 지금. 독일은 이렇게 생겼더라. 아 남한 면적에 3.7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바이에른주가 밑에 있잖아요. 네. 저거 이제 남한 정도 되는 거지. 약간 과장이 심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게 어떻게 3배. 아무리 딱 봐도 4분의 5분의 딱 봐도 비슷하네. 5분의 1에서 4분의 1 아닙니까? 저기 비슷하죠. 남한이 저보다 크죠. 저기 네. 팍. 하여튼 그래서 뮌헨이 축구 독일 축구의 중심이다. 그리고 축구 잘하는 애들은 북서쪽에 있어. 돌문, 뭐 쾰른, 인기팀들, 샬케 뭐 이런 애들은 다 저쪽에 있어. 거기가 돈 많은 그렇죠. 동네가 돈 많은 데잖아요. 동네죠. 네. 돈 많은 동네. 공업도시고 네. 베를린이 제일 사람 많고 그다음에 함부르크가 많고 네. 그다음에 제3도시가 뮌헨이거든요. 그래서 뮌헨은 보면은 사실 저 남부로 따져서 뮌헨 혼자밖에 없어. 뭐 이렇게 라이벌이 없어요. 저 밑에 기껏해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저기 이제 슈투트가르트. 저기는 이제 모기업이 또 메르세데스이기 때문에 이제 벤츠 FC하고 이쪽은 아우디 FC죠. 네. BMW 아닙니까? BMW 본사가 있고 팀은 아우디고. 아, 그렇지. 주주가 그렇죠, 그렇죠. 8점 몇 프로인가 갖고 있죠 아우디가. 아유, 아우디 코리아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민재만 가면. 빅5 리그 연간 TV 중계권이에요. 분데스리가가 그냥 코딱지만 해. 세 번째밖에 안 돼, 유럽에서. 1조. 아, 진짜. 7천억. K리그가 100억 하나 다 긁으면? 뭐 해외랑 이것저것 다 긁으면 100억 나오지 않나? 아,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판매가 국내보다 아마 지금은 쌀 거예요. 쿠팡이 세게 질러나가지고. 쿠팡 지르고 해서. 예. 네. 쿠팡 금액을 대충 제가 아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추산을 하면은 그 정도까지 안 돼요. 제 네. 정부 자료에 한 100억으로 본 것 같은데 그거보다 작답니다. 네. 어쨌든 분데스리가는 이제 프리미어리그하고 라리가랑 비교하면은 약간 좀 섭섭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7천억이다 연간. 관중수 평관은 1등이에요. 아 진짜 많네. 네, 많습니다. 4만 2천이 평관이라는 거는 가운데가 총관이고 오른쪽이 평관인데 분데스리가 지난 시즌 기준에서 평관 1등 4만 2천 4만 3천 아, 진짜 3.0. 엄청나네요. 평관이 그렇죠. 4만 2천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도 뭐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잘 되지만 어쨌든 분데스리가보다 평관이 작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은 뭐 통산 우승은 이거예요. 저번에 이제 분데스리가하고 그 전 전국 레벨 리그 통산 우승 기록까지 합치면 이제 33번 우승했어요. 쟤네만 했네. 네, 쟤네만 했어요. 유럽에서도 쎄. 그치. 유럽에서도 엄청 쎄요. 그럼 왜 저렇게 쎄, 쟤넨? 일단 돈을 잘 벌어. 왼쪽 위부터 1, 2, 3, 4, 5등이에요. 매출인데, 바이에른이 지금 21, 22 시즌 기준으로 해가지고 9,278억 원을 법니다. 와. 1년에 축구팀이. 골 차는 애들끼리 모여서 1조 가까이 벌어요. 대박이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유니폼 판매가 1년 기준으로 해서 325만 장 팔아요. 저게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파는 거예요. 그건 되게 놀라워요. 왜 바이에른이지? 그쵸. 왜 그러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다른 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바르샤나. 뭐 맨유나 레알이나 뭐 바르샤나 이런 거 같은데 바이에른이 되게 빨리 움직였어요. 스포츠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가 어디냐? 그러면은 뭐 뻔하게 미국, 중국이잖아요. 거기에 제일 먼저 나갔어요. 제일 먼저 나가고 제대로 하고 있어. 특히나 바이에른은 정말 어마어마한 게 부채가 없어. 저긴 빚이 없어. 저기는 2002년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경영 철칙을 몇 가지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빚 절대 없어. 아이고.
그렇게 장사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이 레비처럼 장사를 한다. 매출 저거 두 배 나올 거야. 그러니까 왜 차입을 안 해. 빚도 자산입니다. 도르트문트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 연봉 총액도 저렇게 차이가 나요. 한 50% 차이 나요. 연봉은 많이 주는데 아까 버리가 이거보다 거의 더블이니까. 저렇게 스쿼드 연봉 차이가 나면은 상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뭐 바이에른이 도르트문트하고 뭐 경쟁을 한다. 이거 자체가 창피한 거야. 바이에른한테. 야, 지금 너희가 경쟁할 때니 저런 거지더라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두 배 차이 나고 지면은 쫓겨날 만하네. 그렇죠. 우승 그렇죠. 나가 어. 나가야 되는. 저러니까 잘리는 거예요. 우승 나가. 한 번도 못해도. 우승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시즌 중에 덜그럭거려도 그렇죠. 난리된 거네. 너 지금 돈을 두 배를 받고 네가 그렇죠. 이 새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우니온 베를린 보면은 4천만 유로예요 연봉 총액이. 근데 쟤네 4등 했다고. 아 4등 했어. 대단하네. 4천만 유로면은 한 600억 정도 되는 거야. 600억이면은 아, 진짜 적다. 중국 슈퍼리그 돈 많이 쓰는 데랑 비슷한 거예요. 한국도 3,400억 드는. 그렇죠. 한국이 이제 겉으로 연봉 공개된 금액만 따지면은 울산이 177억인가 그래요. 제 기억에. 근데 그거보다 더 쓰겠지. 운영비가 3,400억이니까 네. 연봉은 네, 한 그렇죠. 200억 정도 되겠구나. 근데 저 정도 우니온 베를린 마인츠도 대박이에요. 마인츠도 구등했거든. 그러니까 근데 5천만 파운드 돈 없는 집에서 또 이재성은 또 재계약을 했어. 그렇죠. 그렇죠. 저 집 돈을 털어서.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츠 때문에 도르트문트 우승 못했잖아.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파짝 뛰는 거예요. 팬 입장에서는 진짜 돌아버리는 거지. 진짜 코딱지만한 클럽에서 클럽한테 마지막 경기에서 2대2로 잡혀가지고 우승 못하면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바이에른을 누가 만들었냐? 1900년에 창단을 했어요. 했는데 1900년? 네, 딱 1900년? 딱 1900년이요. 올해 123년째예요. 아 색이 좋네. 그렇죠. 번듯한 클럽으로 자리 잡게 한 사람이 크루트 란다우어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이에른 뮌헨의 아버지야. 그리고 저기 밑에 보시면 알리안자 아레나 앞에 있는데 그 앞에 광장이 크루트 란다우어 광장이고 거기에 저게 있는 거예요. 예, 예, 저기 기석같이. 예, 근데 그리고 동판이 있는 거예요. 동판 진짜 잘 만들었다. 사진하고 똑같은데. 저 사진 옆에 봐봐. 똑같아. 저 사진으로 만든 거지. 예. 근데 이 양반이 되게 또 우여곡절이 많아요. 맨 처음에 이제 바이에른에서 뛰다가 내가 또 이거부터 시작할 줄 알았다. 일단 봐봐. 지금 내 슬라이드에서 흑백 사진 나왔다. 긴장해야 돼. 방심하지 마. 지리인 줄 알았더니 또 방심했다. 내가. 방심하지 마. 흑백 사진 나왔다. 바이에른에서 선수하다가 은퇴하고 신문사 들어가서 이제 광고 영업하다가 아, 뭐 광고 자기는 영업하신... 이제 바이에른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들어와가지고 회장도 하고 근데 저때 뭐 바이에른 회장이래봤자 그냥 동네 팀이잖아요. 동네 야 내가 그냥 회장할게 해서 조기축구 회장하듯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1932년에 처음 전국 규모 리그에서 우승을 해. 바이에른이. 아. 와 대박이다. 우리 바이에른 이제 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하늘로 솟구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해 11월에 총선에서 나치가 제1당으로 집권을 해요. 그럼 안 돼요? 저 사람이 유대인이야. 아... 그래가지고 1당으로 집권하고 그 다음 해 1월에 히틀러가 수상이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상인. 쫓겨나 일단. 쫓겨나. 일단? 일단 쫓겨나. 근데 이 팀에 이 사람 말고도 유태인 선수도 있고 막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에른은 유태인 클럽인 거야. 저 버러지 같은 유태인 클럽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쪽에 있는 1860 뮌헨은 이제 회장이 나치 당원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 위대한 애국적인 1860 뮌헨 저 바이에른은 저 버러지 같은 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죽진 않았나 봐요. 죽진 않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체포돼요. 결국에는 란다우 회장이 체포돼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가. 근데 이 양반이 1차 대전 참전 용사인 거야. 아. 어쨌든 나는 독일 제국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이지만 1차 대전의 참전 용사니까 목숨만은 살려줄게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석방이 돼요. 오, 그래서 다행이네요. 결국에는 스위스로 망명을 떠나. 근데 이 양반의 형제가
본인 포함해서 아들이 4명이었고 시스터가 뭐 3명인가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 란다우 회장하고 그 여동생 중에 한 명이 남편이 레바논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 남편 따라서 그냥 이 주를 가요. 아 그럼 나머지 분들은... 사람들은 다 홀로코스트에서 사망. 다 사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약에 1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았었다. 이 사람도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슬펐던 게 이 사람이 이제 스위스 제네바로 갔어. 근데 1940년에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친선전 해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스위스 국가대표팀하고 친선전을 해. 아웨이 경기를 하러 아웨이 경기를 하러 갔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럼 사임 된 거. 이 사람은 이제 쫓겨난 상태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바이에른이 왔잖아. 그래서 관중석에서 봤어. 이 사람이 관중석에서 보고 있는데 선수들이 이 사람을 알아본 거야. 그래서 자기네를 너무나 아껴줬던 회장님이 저기 관중석에 계셔서 선수들이 막 아는 척은 막 반갑다고 잘 지내시나 이렇게 손짓을 했어. 그걸 또 게슈타포가 봤네. 아. 그래가지고 선수들 경기 끝나고 뭐하는거 너희 도일 가면 다 뒤졌어. 너희 빨갱이하고 눈에 인사하더라. 아. 막 이렇게 그랬던 세월이야. 그랬던 세월을 다 지나가서 이제 결국에는 45년에 독일 나치가 패망을 하고 2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바이에른 뮌헨의 회장으로 다시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이에른이 얼마나 그 모진 세월을 동안 핍박을 받다가 이렇게 버텨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저 사람은 굉장히 이제 우리 모두의 아버지 이런 느낌이에요. 파더. 바이에른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금의 바이에른이 되기 시작한 건 70년대야. 그 전까지는 뮌헨에서 축구다. 그럼 무조건 1860 뮌헨이에요. 바이에른은 그냥 세컨드 클럽이에요. 1860이 항상 위에 있고 바이에른은 그냥 밑에 있는 팀이에요. 그러다가 바이에른에 한 소년이 입단을 합니다. 이름이 뭐니 물어보니까 이제 저는 프란츠 베켄바우라고 합니다. 저분이 오셨군요. 저분이 네. 오셨어요. 저분은 왜 그러면은 바이에른에 왔냐? 원래 이 친구도 어렸을 때는 1860을 좋아해. 1860이 최고니까. 아. 우리 동네에서 1860에 가고 싶어요. 친선전을 하게 됐어요. 그 1860 유소년하고 베켄바우가 13살, 14살 때. 그럼 얘는 어느 유스팀 소속인 거예요? 어떤 유스팀이었는데 아, 그 팀이 그 팀하고 1860하고 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동경하는 1860 뮌헨 팀하고 드디어 붙는다 라고 했는데 1860에 있던 애들이 플레이가 개매너야. 아 매너가 없다. 매너가 개야 완전. 아. 어쨌든 그래서 프란츠 베켄바우가 거기에 너무 실망도 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 1860 안 가. 이럴 때 이렇게. 아 거야. 그때 이제 나는 거기 싫다. 나 거기 안 가. 나 바이에른 갈 거야. 해가지고 바이에른에 갔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뛰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켄바우어는 골키퍼 빼고 다 잘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포지션은 센터백인데. 골을 많이 넣어요. 그것도 뭐 헤딩, 코너킥에서 헤딩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가서 골을 그냥 넣고 공을 잘 차는 거잖아요. 네. 뭐 어디에서든 다 잘해 저 사람은. 그래가지고 69년에 드디어 바이에른이 우승을 해요. 게르트 뮬러, 베켄바우어 막 이렇게 아 뮬러, 샘 마이어, 마이어 폭격기 골키퍼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승을 하고 그 다음부터 70년대에 들어서 바이에른이 분데스리가를 3연패 쫙 해. 그리고 3연패 끝나자마자 유러피언컵 챔피언스 리그 3연패 또 쫙 해.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75년이라고 치면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33번 우승을 했으면 이 이후로 10대번 빼고는 다 한 거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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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확실히 머리가 좋아. 학교 좋은 학교 나오니까 이렇게 머리가 아닙니다. 좋은 학교 선배님. 베켄바우어가 저 입고 있는 저거 너무 유명한 추리닝이잖아. 네. 삼선 추리닝. 네. 아디다스가 축구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야 우리 추리닝 만들자 해가지고 추리닝을 만들어. 트레이닝복. 트레이닝복을 만들어. 해가지고 할아버지 추리닝. 그래서 삼선 추리닝이 나와. 제품명이 베켄바우어예요. 아, 그 시절에 네임을 썼다. 네, 네. 그 시절에 우리 새로 나왔습니다. 삼선 트레이닝복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조던의 원조 같은 거.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저거는 지금도 입고 있잖아 우리가. 우리도 베켄바우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 사람
베켄바우어와 샌마이어, 게르트 뮬러와 함께 70년대의 바이에른이 지금의 바이에른 제국처럼 빡 부상을 한 시작됐다. 예. 그라운드 안에서는 제국이 됐잖아. 근데 제국이 제대로 오래가는 제국이 되려면 그라운드 밖에서도 제국이 돼야 된단 말이야.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울리 헤네스. 아, 회계 잘하게 생겼네 이름이. 근데 심지어 헤네스가 그 베켄바우어하고 같이 유로피언컵 우승한 사람이 월드컵도 우승한 공격수예요. 선출. 네, 선출이야. 근데 이 유럽형컵 결승전 때 무릎 다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해서 27살에 은퇴를 해요. 은퇴를 했는데 베켄바우어, 게르트 뮬러, 샌마이어 뭐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70년대 말이 되면 다 떠나요. 그래서 바이에른 성적이 이렇게 돼요. 삐용 떨어져. 아, 이렇게 그 레전드들이 팀을 네, 떠나고. 떠나. 삐용 떨어지면서 돈도 못 벌어. 막 적자가 빡빡 물었듯 빚이 막 늘어나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회장이 야, 나 못해먹겠다. 노이데커 회장이라는 사람이 물러나. 그 다음에 재정 담당했던 사람이 호프만이라고 신임 회장이 되고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이거 싹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옛날 우리 팀에서 뛰었던 헤네스라는 놈이 똑똑했는데 어 저놈이 은퇴했어. 너 일로 와. 아니 그래서 선출한테 재정 담당을 시켰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걔한테 재정 담당까지는 아니지만 사업 본부장을 시켜. 거짓. 근데 그것도 신기하네. 그래봤자 접대 직원 수가 12명인 거예요. 네. 네. 12명밖에 안 되는 팀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보다 3배만. 저 사람이 1979년 80년부터 27살에 이제 프론트가 돼요. 근데 네.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냥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네, 좋고 천재인가 보네. 비즈니스 천재인 거예요. 저 어떻게 알아봤지? 뭐 그거는 안에서 같이 뛰어보고 대화하고 이런 거 하면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탈수내에서도 얘기해보면은 직원 중에 아 저놈은 좀 돈머리가 있군 뭐 전혀 모르겠던데. 헤네스가 왔을 때 킷 서플라이어가 아디다스란 말이야. 근데 셔츠 스폰서도 아디다스야. 근데 그때는 별로 개념이 없으니까 아디다스가 야 이거 우리가 되던데 우리 이거 여기 같이 좀 해줘. 해줘야지 했어. 헤네스 군이 와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눠 계약 해가지고 이거 따로 야 이거 여기 박으려면 따로 돈 내 이씨 해가지고 또 뻥튀기 해가지고 돈 뜯고 저렇게 저 사람이 쭉 해서 2019년 은퇴를 하는데 아 되게 오래 하셨네 2019년 굉장히 거의 독재 독재식으로 해요. 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저 사람이 있을 때 주식회사로 전환도 하고 알리안츠 아레나도 짓고 아. 그러니까 지금의 바이에른을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그 은퇴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저 안에서는 뭐. 바이에른은 특이하게 선수 출신들이 요직을 맡아가지고 계속 키워나가요. 페네스가 있고 베켄바우어가 있었고 루메니게가 있어요. 요 세 사람이 다 해먹어. 실제로 지금도 그래. 루메니게하고 헤네스가 고문이라 어드바이저예요. 정식 CEO 뭐 스포팅 디렉터 뭐 이런 사람 따로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두 사람의 입김이 가장 세요. 독일은 총리도 되게 길게 해요. 그... 메르켈도 15년인가 16년 했잖아. 그리고 그 전에 무슨 헬무트 콜 이런 사람들도 다 막 십몇 년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면 독재자 라고 할 수 있는데 저쪽에서는 한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이 길게 뚝심 있게 오래 가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에른이 지금까지 오면서 아주 행복만 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위기도 엄청 많았죠. 저기 일단 제일 유명한 장면들을 모아놨어요. 해가지고 왼쪽에 이제 또 한 명이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트라파토니 감독이고 오른쪽에 그 트라파톤이랑 싸운 이 클린스만 야! 막 이런 것 같아. 파리 스타트. 저게 뭐냐면은 트라파톤이 감독이 와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거야. 경기를 경기 스타일을 우리 바이에른인데 우리는 닭공해야 되는데 자꾸 좀 1대0으로 이기면은 공격수 빼고 수비수 넣어가지고 잠그고 이기고 해가지고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에서 경기 한 10분 남기고 또 클린스만을 빼고 그 어린 공격수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아. 클린스만은 거기서 완전히 꼭지가 도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저렇게 지랄을 하고 빵 차가지고 저걸 부신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저 조형물 있잖아요. 구멍난 조형물. 저거 지금 바이에른 박물관에 지금 소장돼 있다고. 아,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해. 그런 거 좋아. 쟤는 저런 거 좋아해. 그래서 저런 우여곡절을 끝나고 일주일 후에 삼프도리아로 가버려요. 클린스만. 예, 네, 가버려요. 근데 아, 그때, 이적을 해버려요. 그때 그냥. 이제 벌어져갖고. 이적을 해버려가지고 인터뷰했는데 굉장히 기쁘다. 공격적 마인드가 충만한 팀으로 내가 이적을 하게 돼서 차서 충전됐나 봐. 굉장히 기쁘다. 그러면서 정말 근데 웃긴 거는 트라파토니하고는 인터밀란에서도 같이 했었거든. 클린스만이. 아. 이게 전 옛 은사인 거야. 근데 이제 바이에른에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불만이 계속 쌓여요. 선수들이 막 아 너무 짜증난다, 재미없다, 따분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하루는 트라파토니가 훈련장에서 프레스 컨퍼런스 그 기자회견을 소집을 해가지고 기자들 앞에 딱 세워놓고 그 떠듬떠듬거리는 독일어로 랩을 한 15분 정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소리 질러. 그리고 선수들의 실명을 거론을 다 해. 야! 바슬러! 나 그 새끼! 왜 안 뛰기는지 알아? 야! 걔 맨날 다쳐! 맨날 다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랩을 한 10분 넘게 해요. 그래서 저 기자 인터뷰가 기자회견이 독일 축구 기자회견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자회견이에요. 그래서 가보면은 바이에른 트라파토니 프레스 컨퍼런스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 근데 진짜 웃겨.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안 되는 말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짧은 짧은 독일어로 계속 화를 내. 트라파토니가 그래서 우승을 못했냐. 우승을 해요. 아 그래도 했어. 우승도 해. 우승도 하는데 또 되게 재수가 없어. 우승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도르트문트가 우승을 해버려. 근데 그게 바이에른의 그 홈구장에서 우승을 해. 아.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다 도르트문트한테 다 가고. 아. 트라파토니는 우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관심도 없어. 사람. 빡 쳤겠네. 여러모로 이제 막 운도 별로 없어요. 트라파토니는. 뭐 궁합이 안 맞아. 기본적으로 바이에른하고. 그러고 있고 또 오토 레아겔이라는 저 그리스랑 유로 우승했던 그 감독 오토 레아겔이라는 사람이 카이저슬라우텐으로 승격을 시켜. 그 다음에 승격한 해에 또 우승을 시켜버려. 근데 바이에른 거기에 밀려가지고 또 2등 뭐 우승 못하고. 그래가지고 바이에른이 굉장히 침체기를 계속 걸어요. 그러고 있다가 오트마르 히츠펠트를 데리고 와요. 아까 도르트문트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저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맨 처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나갔다가 이제 오른쪽 아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알렉스 퍼거슨한테 저렇게 당하죠. 항상 우리는 맨유 시점으로 보잖아 저 얘기를. 그렇죠. 네. 근데 바이에른은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저기 보면 경기를 보면은 아. 바이에른이 잘해. 그 다 잡은 경기인데 다 잡았어. 1대0으로 선제골을 넣었죠. 심지어 선제골 넣은 다음에 골대를 두 번 맞춰. 바이에른이. 그런데 후반전 추가 시간에만 두 골 먹고 진 거야. 아. 진짜 돌아버리는 거지 진짜로. 그래서 저렇게 이제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드디어 이제 2001년 산시로에서 우승을 차지해요. 발렌시아를 상대로 해서 승부차기로 이겨서 저렇게 우승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때 결승전에서 발렌시아 이제 마지막 실축한 감독이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펠레그리노라고 사우스햄튼 잠깐 감독했던 사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실축해서 못 들어가. 그래서 요거는 바이에른 두젤이라는 이야기예요. 두젤이 무슨 뜻이에요? 네, 두젤이 럭키라는 뜻이에요. 럭이에요. 럭. 운. 아, 운. 네, 행운이야. 럭키. 행운. 아. 럭. 바이에른은 공공의 적이니까 바이에른이 뭐만 하면은 아, 저 새끼들 운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에른은 당연히 이 말을 되게 싫어해. 근데 또 역사를 뒤져 보면은 약간 저런 말이 나올 만도 해. 맨 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네, 코너킥이에요. 코너킥이고 그래서 그, 안 들어갔잖아. 예. 네. 저게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어떻게 인정이 돼? 아니, 공이 저기 가 있는데. 노골이라니? 골이야! 아니, 그, 저게 왜 골이 된 거예요? 득점이에요. 왜요? 옆 그물로 나간 거야. 어? 안으로 들어, 골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옆 그물로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간 거야. 아, 진짜? 라고 주심은 본 거야. 뭐라고?
뭐 말도 안 됐어. 아, 그물이 요만한데 저기 봐봐. 근데 이게 시즌 막판에 엄청나게 우승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시즌 종료 전전 경기인가 그랬어요.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큰일 날 상황에서 뉘른베르크랑 만났는데 저렇게 해서 이게 선제골이야. 1대 0이고 결국에 이 경기에서 2대 1로 이겨 바이에른이. 근데 너무 보이잖아 골이 아닌 게. 아니 아니 지금 사진에 나가고 있잖아 옆으로.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하도 난리가 나가지고 피파 막 우에파 이런 애들도 막 한마디씩 거들어.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 이거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분데스리가가 안 되겠다 재경기하자. 그래서 재경기를 해. 요 라운드를 해가지고 바이에른이 결국 재경기에서는 5대0인가 6대0인가 해가지고 그거 이기고 최종전 이겨서 우승해. 럭키 안 맞아. 그래서 럭키가 되게 많아요. 이번 시즌도 럭키한 거잖아요. 마지막에 지고 있는데 1등하던 돌문트가 자빠져가지고 골득실로 했잖아요. 99 2000 시즌도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바이에른하고 레버쿠젠이 골득 73점 동점인데 골득실로 바이에른이 이겨가지고 우승을 해. 근데 그때 레버쿠젠이 최종전에서 2대0으로 쳐. 바이에른은 이기고. 아니 뭐 그거야. 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좀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요 왼쪽 아래 그림도 저거는 이제 2001 시즌이에요. 바이에른이 3점을 앞서고 있었어. 최종전을 앞두고. 근데 밑에 있는 샬케가 골득실에 앞서.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서 바이에른이 지고 자기네가 이기면 자기네가 우승하는 거야. 근데 경기를 하는데 샬케가 맨 처음에 골을 막 먹어. 못하는 팀한테. 그래가지고 막 샬케 팬들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샬케가 미쳐가지고 골을 후반전에 막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5대3으로 이겨. 반대편에서는 바이에른이 여전히 0대1로 뒤지고 있는 거야. 한 골을 먹고. 그래가지고 샬케 팬들이 5대3 승리가 끝나고 나서 그라운드에 다 내려와. 그래가지고 막 장내 그 전광판으로 스크린으로 생중계를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바이에른. 근데 계속 바이에른은 0대1로 뒤지고 있는 상태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들어가요. 하는데 갑자기 상대 함부르크였는데 함부르크 수비수가 백패스한 걸 골키퍼가 손으로 잡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간접 프리킥이 생겨요 후반 추가 4분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귀신같이 바이에른이 넣어. 걔도 바이에른이 1대1 무승부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승점 1점 땄잖아. 그래서 샬케보다 1점 많아서 우승해. 참 이상하네. 저 장면이에요 그게? 네. 이게 간접 프리킥. 저 장면에서 저 두 번째 사람한테 눈이 계속 안 떨어지겠어. 그 뭐 올 시즌도 그렇고. 그래서 이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바이에른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이에른 두절이다. 싫어할 수도 있겠네. 싫어하는 충분히 사람은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 싫어할 수 있죠. 올 시즌도 지금 생각해보세요. 무시알라 저 골이 89분인가에 들어갔어. 저거 안 들어갔으면은 도르트문트 우승이야. 바이에른은 이러이러 해가지고 지금 리그 11연패 중이에요. 해가지고 보면은 유럽 리그에서 독보적으로 연패를 한 팀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보면 예, 역사상 예, 네, 역사상 그래가지고 위에 지브럴터가 지금 저 팀이 링컨이 지금 14연패를 했었고 라트비아 스콘토라는 팀이 또 14연패 했는데 유럽 빅5 리그에서 따져보자 라고 하면은 이제 바이에른이 뭐 11연패로 가장 길고 유벤투스 9연패 올랭피크 리옹이 7연패 뭐 이 정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북이 뭐 5연패 6연패 이런 이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민재는 가면 또 반지 끼는 거네. 그냥 우승이에요. 그냥 끼는 거네. 그냥 우승이야. 서로 다른 리그에서 2년 연속 우승한 최초의 한국인.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이제. 그것도 서로 다르니 다 빅리그죠. 그렇죠. 이렇게 바이에른만 우승하니까 되게 재미가 없다고. 플레이오프라도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 근데 유럽 애들도 그런 건 못 받아들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분데스리가 사장이 그 얘기를 했어. 우리 이거 진지하게 플레이오프 같은 거 좀 생각해봐야 된다. 라고 했더니 바이에른은 당연히 싫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다른 팀들도 다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리그 30
어? 34경기, 36경기 1등한 애가 걔가 우승해야지. 그건 플레이오프라니. 그건 어디서 천박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은 그런 거 잘 바꾸기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유럽 축구 빅리그는 어디든 그렇겠지만 바이에른이 앞으로도 매출을 계속 키워야 되잖아요. 중국 시장도 공략해야 되고 뭐 미국 시장도 공략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분데스리가 전체가 같이 공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해외에 있는 팬들이 흥미진진한 우승 경쟁을 보는 걸 즐길까? 아니면은 바이에른이라는 슈퍼스타들이 많이 모인 팀의 수준 높은 경기를 보면서 승리하는 거를 즐기는 팬들이 더 많을까 생각해보면은 약간 후자 쪽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두 팀 되면 되지. 응? 아, 뭐, 라리가처럼. 그, 둘이라도 되자, 좀. 레알 마드리드하고, 뭐, 바르셀로나, 이렇게, 뭐, 되면 더 좋지만, 뭐, 어쨌든, 바이에른이 국내에서 이제 때려잡고, 챔피언스 리그 나가서 잘하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분데스리가 전체로도, 아, 저기는 바이에른이 있는 곳이라는 이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게 이제 나뉘어요. 이게 지금 챔피언스 리그 통산 전적이에요. 아, 챔피언스 리그. 아, 몇 시즌을 나왔고 이런 거군요. 몇 경기 뛰었고. 경기. 결승전 그 통산 우승. 파이널, 아, 파이널 위너. 어. 그 다음에 결승전 올라간 횟수. 파이널 스테이지. 4강. 아, 8강. 아, 예, 예, 예. 뭐 압도적이에요. 저희 쟤네 셋이. 그렇네. 뭐, 김민자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뮌헨에 가면은 저런 팀에서 한국인 선수가 가는 거다. 정말 우리는 항상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프리미어 리그를 중심으로 이제 소비를 해왔잖아요. 해외 축구에서. 그런데 저 동네 전체 유럽 다 통틀어가지고 이제 이 순번을 한번 정해보자. 라고 했을 때 바이에른은 정말 어마어마한 클럽이다. 압도적인 클럽이다. 어디 뭐 이렇게 뭐 프리미어 리그에 뭐 이렇게 그 밑에 저 뭐 맨유, 리버풀 뭐 야, 꺼져. 네. 좋은 팀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야, 꺼져. 너네들이랑은 겸상하네. 뭐 이런 팀이다. 오늘의 아, 또 세 가지. 제가 뭐 세 줄 평 또 저 뭐 꿈이 그 축구 유튜브에 빠니보틀 되는 거거든요. 또 어쭈 세 줄 정리 시간.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바이에른 제국은 하루에 침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지금은 당연히 잘하고 있지만 저기도 눈물도 있었고 콧물도 있었고 진짜 이 부침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완벽하게 이제 재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국이 만들어져 있다. 그 비결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뛰어난 독재자가 있었다. 독재자가 있으면은 안정적인 거잖아요. 안 변하니까. 쭉 갈 수 있고 근데 그 독재자들이 다 또 일을 잘해. 되게 운 좋게. 뛰어난데 헌신적인 독재자. 축구팀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바람직할 수도 있는 거죠. 지분 구조도 아디다스, 아우디, 알리안츠가 8.33씩 해서 얘네가 25%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네 거야. 자기네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뭐 자기네 입김이 가장 센 거죠. 김민재가 간다면 진짜 우리 자랑스러워해도 돼. 우리. 뭐 물론 누구든 맨유의 박지성도 자랑스럽고 뭐 볼튼의 이청용도 자랑스럽고 다 자랑스러운데 근데 왜 수완지만 그래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래 수완지의 성경아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진짜 자랑스럽다. 썬덜랜드의 기성용도 자랑스럽고 다 자랑스러운데 여기는 사이즈가 다르다. 전혀 다르다. 다 하신 건가요? 네,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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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트 비즈젠.